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세상입니다. 미래 산업 분야인 이 3D 프린터 기술도 최근 AI만큼이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물체를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뇌세포까지 만들어냅니다. 세계를 보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바늘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무언가를 뿜어냅니다. 쌓인 것은 신경세포 뉴런과 단백질을 섞은 특수한 젤. 이 젤을 이어붙여 인공 뇌세포 조직을 완성합니다. 미국 위스콘신대가 지난달 3차원 프린터 기술로 구현한 뇌조직입니다. 연구진은 실제 뇌처럼 전기신호, 즉 뇌파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인간의 뇌를 재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용화가 되어 새로 만든 뇌조직을 실제 뇌에 주입하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잉크를 평면 형태로 뿌리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3D 프린터는 이 잉크를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잉크의 재료인데요. 금속을 이용하면 전자회로를 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세포 같은 생체 물질이면 장기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3, 2, 1, 0. 미국은 지난해 전체 공정의 85%를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는데 기존 공정과 비교해 제작 기간, 비용 모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잉크로 사용한 생선도 나왔습니다. 질감과 맛에서 실제 생선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덴마크의 한 3D 프린팅 업체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재건 과정에서 필요한 학교 기본 구조를 단 40시간에 완성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전쟁 재건에도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It was challenging for us to start new technology of 3D printing inside of the war zone. 세계 3D 프린팅 시장은 지난해 우리 돈 약 30조 원 규모로 추산됐는데 약 10년 뒤에는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으로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정부 주도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입니다. 재무적인 지원 국가 차원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쉽지 않고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세계를 보다 배정현입니다.